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거리 곳곳에는 선거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현수막 명당 자리를 두고 밤새 각 당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지역구 중 가장 많은 10명의 후보가 출마한 정치 1번지 종로입니다. 오가는 사람 많은 지하철역 입구 큰 길을 마주하고 현수막들이 줄줄이 내걸렸습니다. 지난밤 현수막 위치를 정하고 다는데 온갖 방법이 다 쓰였습니다. 읍면동당 하나씩만 달수 있으니 명당을 찾아야 합니다. 달 자리가 좋은 자리가 별로 찾기가 힘들어요. 6개 동에 하나씩 달 거는. 좋은 자리 선점하려 일찍 나왔는데도 선수를 뺏겼습니다. 한 후보 측이 먼저 걸은 거예요, 저거. 좀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더 높이 달아야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현수막 업체 직원들 간에도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어디예요? 어디까요? 민주당? 아니, 여기 가라고 그랬어요? 교차로 주변이나 전철역 주변 같은 이른바 현수막 명당 지역에는 이렇게 사다리나 현수막을 미리 가져다 두는 방법도 쓰이곤 합니다. 1. 새벽 0시 0분 0초. 미리 자리 잡은 장소 곳곳에서 현수막들이 펼쳐집니다. 선거 현수막에 치여 다른 홍보 일정은 총선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선거 때문에 분양 광고물 설치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 끝에 내걸린 현수막, 유권자들 생각은 어떨까요? 현수막에 저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SBS 김하영입니다.